한 가지 여러분들 퀴즈를 한번 내볼까요? 마음속으로 답을 하세요. 여러분 근대의 상징적인 컬러가 뭘까요? 색깔. 근대를 상징하는 색깔. 빨간색? 노란색? 흰색? 안녕하세요. 오늘 근현대 소용돌이 속에 서울이라는 접경 공간이라는 제목으로 강의하게 된 호수대학교의 이세진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오늘 강의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조금 늦게 나왔는데, 네. 자, 제가 서울에 대해서 강의를 접경 공간을 이제 특히 이제 초점을 맞췄는데, 접경은 지리적인 공간적인 접경이라기보다는 어떤 시대적인 시간적인 접경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전근대와 근대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만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건데, 그것을 상징적으로 서울에서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곳이 어디냐? 바로 궁궐. 자, 우리 서울을 대표하는 하나의 상징성인 청계천. 그 다음에 바로 일제시대 때 들어오게 되는 백화점. 모던보이, 모던걸. 이것이 어쩌면, 물론 굉장히 다 다양하게 많이 있지만, 아마 크게 한번 뽑아볼 수 있는 주제가 아닐까, 이렇게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우리 궁궐에서 경복궁, 어떻게 전근대의 경복궁이 근대화를 만나고 있는 것인가, 이런 거. 그 다음에 경운궁. 자, 마찬가지일 것이고요. 바로 우리 이런 경복궁, 경운궁 이야기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 손탁 호텔. 자, 청계천. 바로 이런 이제 청계천 복개라든가 종로상가와 세운상가 바로 이 지역을 한번 집중 조명해 봄으로써 우리의 이 개천은 어떤 방식으로 근대적인 모습을 만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한번 보여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자, 시대적으로는 바로 일제시대이지만, 강점기이지만, 백화점이라고 하는 자본주의의 상징이라고 할수 있는 바로 이 백화점이 어떻게 한반도의 1930년대에 본격화되느냐. 바로 그런 문화의 소비의 주체, 문화의 향유의 주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모던보이, 모던걸들의 이야기를 함으로써 우리는 한번 근대 서울에라고 하는 접경 도시에서 일어났던 근현대의 모습들을 한번 읽어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이런 것이 보여줄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한번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볼까요? 19세기 서울과 21세기 서울. 자, 이렇게 이건 이제 아마 남산 쪽에서 이렇게 보고 아마 찍은 사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서울이라 최대한 제가 찾아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이 남산 쪽에서 뭔가를 좀 바라볼 수 있는 공간으로 찾았는데, 이런 지금 현재의 모습을 보면, 그렇죠. 너무 많은 변화가 있었죠. 예,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시간이 좀더 되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요 담벼락이 보이죠. 요 담벼락이 사실은 남대문 시장의 그 형성의 원리가 됩니다. 동대문 시장하고. 여러분들 동대문 시장, 남대문 시장 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게 뭔가요? 그쵸. 포목이죠. 천, 옷, 이런 것들.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담벼락 밑에서 장사가 일어나게 되거든요. 여기 분영이 두 군데 있었어요. 동대문 쪽하고 남영동 쪽에. 그래서 그 남영동의 군인들이 대부분 조선시대 군인들은 직업군인이었기 때문에 월급을 받아요. 그 월급을 돈으로 받는 게 못하고 면포라는 걸로 받아요. 육승포가 있는데 그건 좀 촘촘해요. 그래서 좀 비싸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 면포를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 면포를 쌀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장사꾼들이 이 담벼락 밑으로 오는 겁니다. 그럼 군인들이 그 면포를 가지고 와서 필요한 것들과 조금씩 교환한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남대문과 동대문 시장이라고 하는 게 형성이 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동대문 시장 가시면 여러분들 어때요? 가보면 옷, 포목,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죠?
바로 그런 시장의 형성 원리가 됐던 것이 바로 이 담벼락 밑에서 장사가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좀 그런 것들을 한번 서울 한번 보면서 보시고요. 자, 우리 다음 한번. 자, 한강, 우리 뭐 서울 하면 한강이죠? 자, 이 19세기 한강입니다. 자, 이 시기에는 아마 모르겠는데도 홍수가 났다 그러면, 글쎄요, 많이 떠내려가고 아이들도 많이 죽었겠죠? 이렇게 되고요. 자, 이쪽은 지금 현재 21세기의 한강입니다. 너무 많은 변화가 있죠? 정말 격세지감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도 보면 일제 시기에도 보통 한강 강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이제 시골에서 올라온 토막민들이라는 사람들이 많이 살았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강가 주변에 사는데, 강가 주변에 사는 건왜 그렇겠어요? 위험 부담이 그만큼 많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갈 수밖에 없겠어요. 그렇죠? 뭔가 열악한 생활 조건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 많이 갔던 겁니다. 자, 지금 이 청계천입니다. 서울 하면 또 하나의 대명사가 청계천인데, 청계천이 옛날에는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놀기도 하고, 뭐 빨래도 하고, 뭐 가끔 아이들이 뭐, 나중에 이제 제가 조금 이따 보여주겠지만, 이 조선시대 때 이거 가지고 논쟁이 벌어집니다. 관료들 사이에, 왕 앞에서. 왜 그러냐면, 여기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옷을 갖다, 이 오폐물을 갖다 버리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 여러분들은 다잘 아실 것 같은데, 요강이라는 게 있잖아요, 밤에. 그 요강이라고 하는 게, 이런 인체, 이런 데다가 이제 갖다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이 물이 똥물이 되죠.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이제, 정부에서도 논의가 많이 벌어졌어요. 여기서 못 버리게 해야 된다. 이런 이제 문제가 좀 생겼는데. 자, 여러분들 요 담벼락을 한번 잘 보세요. 여기 이렇게 났죠? 요게 조선 사회가 가지고 있었던 소통 문화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지나가는 사람과 빨래하는 사람 사이에 말하자면 지나가면서 보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청계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잘 복원 사업을 했지만,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은 과학적인 어떤 근거가 있긴 하지만, 이 담벼락이 너무 높아요. 그래서 소통의 공간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잘 만들게 했는데, 멋지게 잘 만들었는데, 이 담벼락을 조금 이런 거를 좀더 고증을 해서, 이렇게 강 아래에 있는 사람과 윗사람이 만나서 소통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것들을 조금 더 살려냈더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이제 얘기들을 합니다. 어쨌든 뭐 하여튼, 지금 현재 청계천은 세계적으로 자랑할 만한 정도로 상당히 좀잘 만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조선이라는 나라가 서울의 이제 개경으로부터, 고려 수도인 개경으로부터 이제 서울로 오게 되는데요. 이 서울에 올때 여러분들이 잘 아는 풍수지리,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들 여기 전염병과 관련해서도요, 조금 요즘 코로나죠. 옛날에 흑사병이 돌때 보면,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피접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접촉하는 것을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은 어디냐? 멀리 가서 떨어져서 삽니다. 그리고 서양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그 메이드, 그 여자 그 하인을 그 병이 있는 지역에 이제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 보내봅니다. 그래서 안 죽으면, 이제 병이 났구나.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까지는 안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돈 많은 사람들은 접촉을 피하고 멀리 떨어져서 가게 됩니다. 요런 이제 피접이 있게 되는데, 바로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풍수지리와도 상당히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어요. 말 그대로 사람들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바람이 잘 통하고 물이 잘 나오는 곳이라야 됩니다. 그런 어떤 곳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풍수지리라고 하는 것이 미신, 이런 것이 아니라 상당히 나름대로 과학성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주산이 와서 좌청룡 우베코로 이렇게 갈라지죠.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갈라지고, 여기 안산이 이렇게 있어야 되고, 여기 남산입니다. 이 안산이라, 안쪽산이라는 거죠. 조산이라고 하는 것은 아침조차를 쓰는데, 자, 요 조산이라고 하는 게 관악산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자, 이 그리고 한강 물에 이 객수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서에서 이게 동에서 서로 이렇게 흘러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런 구조를 이제 가진 이런 게왜 그러냐면 바람이 찬 바람이 불때이 북풍이나 이런 바람이 불때이 바람을 막아줍니다. 이렇게 벌려져 있으니까 그리고 물은 반드시 말하자면 꼭 필요하잖아요. 물이 필요하니까 이 물은 또 내부에서 나가는 물이 있어야 돼. 오폐수가 나가야 되잖아요. 이런 이제 조건을 갖고 있는 것이 이런 게 이제 풍수질인데 우리는 너무 이런 것들을 와 미신 왜 그렇게 그 과학 이 조선이라는 사회가 유교 사회인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쓸까? 근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이런 거고요. 자, 여러분들 그래서 이게 이제 큰 이제 어떻게 보면 풍수지리 조건을 갖는 이제 조건을 갖는 건데 자, 여러분들이 이 경복궁과 여러분들 조금 봐둘 거는 일제 시대 때 이제 어떻게 이제 이 광화문을 이제 만들고 빼고 이렇게 하는지를 여러분들 좀볼 필요가 있는데 이 경복궁과 자, 이 조산이 이 관악산 조산이 정면 일치입니다. 거기 속에 말하자면 광화문을 만든 거예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어떻게 만드냐면 이 경복궁과 남산을 맞춥니다. 일직선으로. 그러다 보니까 광화문이 뭐야? 조금 삐딱해진 곳에 가게 됩니다. 자, 이걸 이제 바로 잡았던 건데요. 왜 그러냐면 일본 사람들은 이 남산에 신사라는 걸 두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네 일본 신사가 남산에 있으니까 경복궁 이 조선총독부가 어디를 마주치고 있어야 되겠어요? 당연히 남산에 마주치고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조선은 원래 경복궁은 어디를 마주치게 돼 있냐면 관악산을 마주치게 돼 있어요. 그게 각도가 말하자면 조금 틀리게 나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하여튼 이런 거 조금 한번 미리 한번 살짝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나라 이 이제 이 줄에 이제 고공기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 보통 동양에서는 건물을 지을 때 항상 그 예법이 있습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막 짓는 게 아닙니다. 필요할 때 그냥 뭐막 지어놓고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만들 때는 다 그런 어떤 그 예법에 맞게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개경에서 고려에서 이 서울로 오게 될 때, 조선 정부가 내려오게 될 때, 계획 도시로 만든 겁니다. 여러분들 그냥 있는 도시에다 그냥 덜컥 뭐 이렇게 한게 아니라, 완전 계획 도시입니다. 그 계획은 어떻게 짠 거냐? 주나라의 이 고공기라고 하는 거를 기준으로 해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이 궁궐이 있으면, 경복궁이 법궁, 정궁입니다. 그리고 이걸 중심으로 해서, 자, 좌묘우사. 그래서 종묘가 좌측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좌측, 이게 좌측이냐, 이게 좌측이냐 이럴 텐데, 왕은 항상 남쪽을 향해서 서야 돼, 정확하게. 그리고 왕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과 왼쪽을 찾는 겁니다. 왕이 남쪽을 섰다는 조건 하에, 그 조건에서 말하자면 뭐예요? 좌우를 따지는 겁니다. 그리고, 자, 이런 말하자면 뭐예요? 그래서 좌묘 우사입니다. 이 곡식의 신에 이제, 땅과 곡식의 신에 이제 제사를 지내야 되고 조상의 은덕을 잘 바래야 돼요. 그리고 뭐 전조후시 이 앞부분은 조정의 정부에 해당하는 관료들이 머무는 바로 이런 정부가 머물러야 돼요. 후시 뒤에 시장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한국은 이 뒤에 산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못하고 유구이전이라는 시장을 종로 앞에다 두게 됩니다. 그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런 주나라에 말하자면 이런 이제 고공기를 가지고 동양에서는 이제 도시계획을 하게 된 겁니다. 물론 도시계획은 자, 이 주나라의 고공기는 네 가지 원칙이 있어요. 원래는 하늘의 시, 땅의 기, 그 다음에 재료의 아름다움, 기술의 절묘함이라고 하는 네 가지가 말하자면 다 한꺼번에 뭉쳐져야 아름다움이 된다라고 해서. 이 주나라 때, 이런 이제 예를 하나 만들어서 기준을 만들어서 도시 계획을 한다든가 무엇인가를 하게끔 만들어 놓은 이런 하나의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냥 막 만들어진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보게 될 때, 야, 그냥 뭐, 무슨, 뭐, 그 중국 따라 하냐? 근데 그 중국이 그렇게만 그 엉뚱하게 만들어진 것들은 아니었었고요. 네. 자, 이
여러분들 여기 이제 법궁이라고 하는데 이제 정궁, 경복궁이 있고 이궁이라는 건 이제 왕의 이 경복궁이 법궁이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요거 이제 왕이 이혈을 합니다. 그러니까 임금 어짜리 이 옮길 이자에 이혈을 하게 돼서 다른 곳에 가서 잠을 자는 겁니다. 혹시 뭐 별난이 있다든가 뭐 기분이 뭐 어떻다든가 왕이 뭐 기분이 어떠면 또 바꿔 잘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경우는 좀 드물지만 국가에 뭐 중대사가 있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다른 궁에 가서 그래서 뭐 창경궁이라든가 경운궁이라든가 이런 곳에 가서 이제 잠을 자게 된 겁니다. 그리고 자 이제 이 경복궁 여러분들 이제 이게 1895년도 정도에 찍힌데 자 이 서울의 이 굉장한 기와집과 그렇죠? 이 이제 궁궐이 보이게 되는데 여기 이렇게 보이게 되는데 굉장하죠? 이런 도시에 이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아유 뭐 별거 아니네. 지금 보면 별거 아니죠. 근데 옛날에는 참 대단했던 겁니다. 자 여기 이렇게 이 광화문 바로 앞에 이렇게 이제 대로가 있는데 여기가 이제 육조거리라고 하는 겁니다. 이 주변이 그래서 여기를 다 비워뒀던 겁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왕의 행차를 말하자면 이제 보여주기 위한 시연하는 거리이기도 하고요. 또한 군사적 목적도 있었어요. 군사들이 빨리빨리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독일이 2차 세계대전에 굉장히 이제 높은 전쟁 성과를 올리게 되죠. 그게 왜 그렇다 그래요? 고속도로잖아요. 고속도로와 상당히 많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이 여러분들이 과로 이제 이런 걸 조금 더 들으면 가로구역이라 그래서 이 군사 국왕의 어떤 시연 이런 것들과 상당히 이제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자 여러분들 이제 여기 이제 이 광화문 여기 문이 조금 크죠? 요게 요건 이제 임금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고 여기는 신하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곳입니다. 좀 작은 구멍은. 그리고 이 광화문은 광화문이라고 하는 이거를 지어준 것은 세종 때 이제 이게 나오게 되는데 이 광화문은 이제 이 여러분 현판 이거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 지금 이제 광화문을 이렇게 보면 하얀 판에다 검은 글씨 이렇게 썼는데 그거 아닙니다. 원래 묵질금자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경복궁 영건 일기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그 의궤 중에 하나죠.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만들어지게 됐는지 이걸 이렇게 했는데 묵질, 이 묵이라고 하는 검은색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검은 바탕에 금자, 이 세금자를 썼는데 금색을 얘기하는 겁니다. 글자는 금색으로 써졌다. 그래서 검은 바탕에 금색 글자가 광화문으로 이렇게 쓰여지는 겁니다. 근데 이걸 고증을 못해갖고 그만 하얀 현판에 검은 글씨로 그냥 광화문 이렇게 썼는데 그거는 이제 고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영건일기 그게 거기에 바탕해갖고 찾아갖고 지금 다시 다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경복궁이 이렇게 1865년부터 중건이 돼갖고 이렇게 새로 만들어졌거든요. 이게 여러분들 일단 여러분 약간의 역사를 얘기할게요. 경복궁은 자 조선 정부가 세워지고 난 이에 임진왜란 때 이게 다 불타버립니다. 일본군들이 와갖고 싹 다 불태웠습니다. 그래서 사실 경복궁에는 사람이 안 살았어요. 그리고 궁이 다 망가졌습니다. 그런데 1863년에 대원군이 집권하게 되면서 권력을 장악하게 되면서 야 이게 국왕이 뭐 사는 곳이 이건 이럴 수가 없다. 그래서 중건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1865년부터 시작해서 1867년 2년 사이에 짓습니다. 이렇게 지어서 건물을 지어놨더니 이제 정궁으로서 법궁으로서 상당한 의미를 갖게 이제 지어놨더니 1895년에 명성황후 씨의 사건, 여기 여주는 특히 유명하죠. 명성황후 씨의 사건인데 여러분들 명성황후가 여주 출신이잖아요. 근데 이 명성황후 씨의 사건이 1895년에 일어나게 되자 고종이 아관파천을 합니다. 아시죠? 아관파천을 해서 1896년에서 1897년에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고종이 다시는 안 들어갑니다. 경복궁으로 안 돌아갑니다. 자 그러면서 말하자면 뭐야? 이 폐가가 되다시피 이렇게 된 겁니다. 한번 보세요. 풀이 왕이 사는 곳에 풀이 이렇게 나고 정말 이 담벼락이 광화문 담벼락이 말하자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정말 대한민국 조선이 어디로 갈까나 지금 이런 이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이거를 이제 다시 이제 조금 손을 보게 된 것은 일제시대가
들어오게 되면서 조선 총독부를 바로 이 강원 바로 뒷자리 이 자리에다 이제 짓게 되면서 조금 나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것은 1968년도 박정희 정부 때 다시 복원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많이 이제 복원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보면은 자 이게 이제 지금 만들어진 것이고요. 이게 이제 일제가 남기고 갔던 조선 총독부 건물입니다. 이 조선 총독부 건물은 지금 이게 대단한 건물이죠. 이거 일본에도 이런 건물은 별로 없어요. 원래 식민지 권력들이 이 보통 보면 이 피식민 국가에 그 위압을 하기 위해서 지어놓는 것들이 보통 있어요. 건물을 우악스러운 아주 정말 진짜 폭력적인 건물을 지어요. 굉장한 건물을 짓습니다. 우리 기술이 이 정도다. 너희들은 못 따라온다. 이런 어떤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광화문이 원래는 이 동쪽에 와 있었어요. 경북 동쪽에 있었는데 이건 68년도에 박정희가 이걸 다시 옮겨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 지금 아까도 얘기했었지만 이 광화문이 이 지금 현재 조선총독부 건물 이 건물이 남산하고 일치가 돼 있다는 겁니다. 왜? 제가 아까 얘기했던 남산은 일본에 말하자면 신사가 있었던 곳이었기 때문에 원래 이 지금 현재 새롭게 이제 단장을 해놓은 이때 바로 이 위치입니다. 이 광화문은 어디하고 되냐면 관악산하고 일치가 되게 돼 있었어요. 관악산하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보면은 고종이 자, 경복궁 중건을 하면서 다시 다 맞춰 놓은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도 이게 지금 요즘에 이제 고증이 많이 됐는데 지금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정말 진짜 광화문이 이 자리였을까? 라는 이제 현대 이제 사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고민을 해 봤는데 고종이 1865년에 이거 지을 때 과연 이 자리가 정확하겠느냐. 근데 정말 정확하게 일치하게 딱 지어놨습니다. 그리고 관악산과 일치하게 지어놨어. 근데 그만 일본이 이거를 맞추고 박정희 정부는 이 광화문을 다시 복원하는 과정에서 이 조선총독부와 남산과 일치하는 각도로 바로 이 강화문을 다시 넣었어요. 그래서 이 각도가 좀 삐딱해졌습니다. 이렇게. 그걸 지금 현재는 제대로 잘 맞춰서 똑바로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각도 맞추는 게 뭐 그리 대단하다고 뭐 그거나 그거나. 근데, 그렇지가 않죠. 민족 정신이 다른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 강화문 앞에 아까 얘기한 대로 여기가 육조거리입니다. 강화문 앞에 이 광장이죠? 지금도 떠오르는 광화문 광장. 여기인데 이 옆에가 이렇게 다 옆에가 6조의 2호 예병 형공이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이제 돼 있었던 것인데 요즘은 이제 정부총합청사 여기 앞에 있죠. 그다음 미국 저기 대사관 여기 있고요. 예. 요런 거리인데 사실은 이게 정부 청사 거리입니다. 정부 청사 거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돼 있고 자, 여러분들 이런 일치가 광화문, 흑예문, 근정문, 근정전 국왕 이 조선의 이 궁의 가장 중심은 뭐냐면 바로 이 근정전입니다. 정말 성실하게 국왕이 말하자면 정사를 돌봐야 된다라고 하는 근본 정신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말하자면 뭐야? 이거를 다 일치시켜서 다 똑바로 맞춰 놓은 건데 이걸 이제 흐트른 겁니다. 일본이. 그래서 뭐 그걸 이제 너무 풍수 담맥설에 의해서 풍수의 일본이 뭐 조선을 뭐 길을 억압하기 위해서 뭐 그랬다.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있긴 있는데 그걸 너무 그렇게 해석하면 그렇고 일단 여러분들에게 그래도 가장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얘기를 해 보면 바로 이 조선 총독부 건물이 남산 일본의 신사와 일치하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뭐 그걸 확대 해석해서 뭐 풍수담맥설이다. 뭐 그렇게 또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여러분들 이 앞에, 이 위에 이렇게 보면 요게 지금 이렇게 일본 할 때 날일자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모양이. 그래서 이제 그것 가지고 서울시청까지 또 얘기해서 일본 뭐 이렇게 했다. 뭐 이렇게 했는데, 글쎄요.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싶진 않고, 분명히, 일본이 어떤 그 좋지 않은 한국의 자기네들 어떤 위주의 어떤 행정을 했다라고 하는 것만큼은 분명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김영삼 정부 때 무너뜨렸고요. 요거를 이제
지금은 저기 뭐야 그 독립기념관 거기에다가 이렇게 이제 갖다 놨는데 요거를 서쪽 진흥해 쪽에다 갖다 놨어요. 우리나라도 참 그런데 요거를 그 서쪽 진흥해 쪽을 바라보게 이렇게 갖다 놨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도 뭐 만만치 않습니다. 예, 조금 더 그리고 이 조선총독부 건물을 왜 이걸 이제 무너뜨려야 했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나중에 조금 더 가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조선총독부 건물은 이 설계를 독일 사람이 합니다. 게오르그데 랄란데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설계를 하고 일본의 노무라라고 하는 이제 사람이 마주 이제 설계를 하게 됩니다. 일본 사람들은 항상 뭘할때 설계를 하여튼 가장 먼저 해요. 특히 우리나라에 이제 이런 거가 들어올 때는 일본이 아주 이런 근대적인 모습들을 굉장히 잘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 이게 이제 1916년부터 만들어서 1926년에 이제 완공을 하게 되는데요. 1916년에 왜 이제 이걸 하게 되냐면 즉 경복궁 중건을 하고 남은 폐자재가 남아 있었어요. 그걸 일본이 그대로 쓴 겁니다. 그걸 이제 일부 쓰고 이렇게 해서 1920년 대략 한 10년 걸렸죠. 1991년에 이제 철거 논의가 나왔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 일본 사람들이 여러분들 서울에 온 일본 사람들 한번 얼굴 보세요. 그 사람은 항상 새침하게 이렇게 딱 조용히 이렇게 합니다. 지하철에서도 그렇고 근데 이 사람들이 딱 웃는 곳이 한 곳이 있어요. 가면 막 입이 막 여기까지 찢어지는 곳이 딱한 곳이 있어요. 거기 어디냐? 조선총독부 건물입니다. 그 건물 내에만 들어가면 일본 사람들이 그냥 막 웃고 막 희색이 만연합니다. 정말 진짜 대단해요. 그래서 그 제가 이런 강연을 하다 보니까 어떤 분을 한번 만났냐면 그 조선총독부 그 건물 이제 폐가 건물이 됐을 때 그걸 이제 앞으로 이제 무너뜨릴 이제 계획을 잡고 그걸 이제 건물을 잠시 관리했었는데 현대세 관리인데 그 관리 책임을 맡았던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거 진짜 무너뜨린 거 잘했다. 철거한 거 잘했다. 그게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일본 사람들이 와서 거기만 오면 그냥 막 입이 막 여기에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이 조선총독부 건물 자체가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한국에 대한 뭔가를 갖고 있는 듯한 이런 느낌을 상당히 많이 주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논의가 사실은 또 정부 내부에서도 또 귀에 들리기도 했고요. 그래서 김영삼 정부에서 이거를 철거 계획을 하게 됐고, 그리고 완전 철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거 넘어졌을 때, 이거 건물 왜 이렇게 폭파해갖고 확 무너지잖아요. 그 무너졌을 때, 일본 사람들 막 우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자, 여러분들. 자, 여기 이제 태평로인데, 여러분들 이 근대의 거리 중에, 이길 중에 하나라고 볼수 있는 것이 태평로인데요. 광화문서부터 이렇게 종로 이 가로구역이 나오는 종로거리 세종로 여기는 이제 조선 정부 때도 있었는데 이쪽 길은 좀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경운궁 여러분들 이제 덕수궁이죠 지금 여러분들 이 덕수궁은 일본 사람들이 하여튼 그 고종이 퇴위되고 난 뒤에 잘 먹고 잘 살아라고 하는 뜻으로 만드는 그 이상한 이름입니다. 사실 하여튼 여기 여러분들 여기 지금 현재 대한문 이렇게 돼 있는 이 앞까지 거의 길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길이 이제 근대화의 상징이다. 그래서 일본은 자기네가 놓아졌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니다. 이 길은 원래 조선 사람들이 다니던 길이 있었다. 그걸 확장했을 뿐이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 하여튼 이 길이 어떤 조선의 그 근대화의 어떤 한 모습을 비춰주는 길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이제 이제 서울시청 자리죠. 여기는 원래 1926년까지 있었던 경성일보라고 하는 신문사 자리였습니다. 그건 이제 조금 더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원래 서울시청이 지금 그 신세계백화점 을지로에 있는 그 자리에 바로 서울시청이 있었어요. 경성부라고 하는 이 경성부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자, 이 일본도 있잖아요. 그렇게 너무 막 그렇게 조선 사람들을 뭐 이렇게 억압하고 일본 사람들 위주로만 하고 막 이렇게 그러지는 않습니다.
일본 사람들도 이 경성부를 어디로 옮길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요. 조선총독부에서. 그래서 이거를 어디로 옮길 것이냐. 그 일본 사람들이 여러분들 경영거류민단조합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 경성과 용산. 용산이 지금은 서울에 들어가지만 옛날에는 용산이 서울에 안 들어갔어요. 지금. 그래서 경영거류민단조합에서는 야, 경성부가 당연히 일본 사람들이 있는 이쪽으로 와야지.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조선 사람들은 무슨 소리냐. 서울, 이 경성부가 당연히 북촌 쪽으로 와야지. 여러분들 북촌이 어디냐면 종로길 그 다음에 그 청계천을 중심으로 해서 자, 이 북쪽이 북촌이고요. 그 남쪽이 어떻게 보면 남산까지, 남산자락 그 자락이 거기가 여러분들 이제 남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어느 쪽으로 해줘야 될 것인가. 이걸 만약에 일본 사람들 얘기만 듣고 일본 사람들한테만 해주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조선 사람들이 반발할 것이고 조선 사람들한테만 해주면 또 일본 거류민단 중 도대체 일본은 뭐하는 나라냐 또 라고 얘기를 할 것이고 그래서 조선동부에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마침 때마침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한 중간쯤이 바로 요 서울시청 바로 뒤가 뭡니까? 청계천이잖아요. 바로 요 뒤에서 뭐 이 중간쯤인 여기에서 이 경성일보가 불이 나요. 화재가. 그래서 야 잘됐다. 화재 난 이 건물을 경성부로 옮기자. 이렇게 돼서 여기를 말하자면 1926년에 옮겨온 겁니다. 그게 사실 오늘날까지 있게 된 겁니다. 아, 그래서 서울시청이라고 하는 이런 이제 자리가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게 되고 그래서 양쪽이 말하자면 뭐요? 어느 정도 남아서 이 조선 사람들도 그래 뭐 거기라 그러면 좀 어느 정도 또 일본 사람들도 뭐 거기라 그러면 뭐 어느 정도 이렇게 된 아주 적절한 지역으로 잡힌 것이 바로 서울시청 경성부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경운궁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게 경운궁은 원래 월산대군의 이제 집이었습니다. 이 성종의 형이었었는데 왕자리를 포기하고, 이제 대군으로서 남아서, 그 살던 집이 바로 이 경운궁입니다. 그래서 이 경운궁은 이제 나중에 이게 뭐 왕들이 잠시 이제 뭐 광해군이 잠시 와서 임진왜란 이후에 잠시 와서 살다가 또 창덕궁으로 가고 뭐 이러면서 남아있던 건물에서는 고종이 이제 환궁을 하면서 이쪽으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 건물들이 지금 이제 근대화와 이제 만나는 이제 접경의 공간이 상징하는 부합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바로 이 석조전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이런 이제 왕이 살던 어떤 침전 이런 것들을 다 이쪽으로 새로운 석조전으로 다 옮기게 되는 겁니다. 이러면서 사실 뭐 서양 건물 하나 지었다라고 해서 그게 근대화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 형식이 내용을 압도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가끔 그런 얘기 자리가 우리 왜 속담에 그런 말 있죠?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형식을 주어주면 그런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형식이 무조건 나쁘고 내용만 뭐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 형식이 주어지는 것도 내용이 주어지는 것만큼이나 참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 고종이 이제 아감 파천 이후에 이제 경운궁으로 입고를 해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정사를 이제 직무를 이제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1907년 고종이 퇴위하고 난 이후에는 일본 사람들이 이 경운궁 이름을 뭐라고 지어요? 덕수궁. 이 덕수가 뭐냐? 덕자의 목숨 숫자입니다. 쉽게 말하면 뭐야?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런 뜻으로 준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일본이 아주 굉장히 이상한 이름을 지어준 거죠. 예. 자, 그래서 이 덕수궁의 이제 정문이 여러분들 지금은 한문으로 되어 있는데 대안문으로 있었습니다. 이걸 고종이 바꿔요. 이거를 고종이 1906년 대안문을 대한문으로 바꾸는데 왜 바꿨는지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 한에 뭔 의미가 있느냐?
이제 여러분들 뭐 이런 거막 찾아보면 뭐라고 하냐면, 이 한이라는 글자가 한나라 한자인데, 놈이라는 뜻도 있고요. 근데 도적이라는 뜻도 있다. 그래서 뭐큰 도적놈이다. 뭐 이렇게 이제 일본을 가리키는 거다. 뭐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글쎄요. 그런 건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고종 본인이, 왜 안에서 한으로 바꿨는지는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여튼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고종이 무슨 뜻은 있었던 것 같아요. 일본에 대한 좋지 않은 뜻이 좀 있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석조전 바로 이런 이제 이게 이 자체는 막 온갖 자탕이 다 섞여서 신고전 뭐 건축 양식이 온갖 게막다 섞였어요. 사실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하딩스라고 하는 이 이제 영국 사람이 와서 이제 설계를 했거든요. 여러분들 이 건물이 뭐 동양적인 건물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이제 삼각형 속에 여기 보면 요게 이제 요꽃 문양인데 문장 크레스트라 그러죠. 영어로 크레스트 문장이라 그러죠. 여러분 문장이니까 글 문장 말고 자기 집안을 상징하는 문장 있죠. 자, 요건데 요거를 이화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화가 아닙니다. 이 성씨 이성계의 이 오얏잖아요. 오얏이라는 건 여러분 집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두. 그 자두의 꽃입니다. 그래서 오얏꽃입니다. 이거를 이화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화하고 오얏꽃은 다릅니다. 그런데 자기 바로 성씨인 이 씨의 성씨인 오얏이 자 바로 이 오얏꽃에 말하자면 상징으로서 이 문양을 넣었던 겁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도 그 이화라고 알고 있는 가끔 교수님들 중에서도 그렇게 알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하여튼 그리고 여기 이제 이런 이제 회랑 같은 걸 이렇게 만들었죠. 이런 그런 것들은 동남아시아에 좀 많아요. 더운 지방은 날씨가 덥기 때문에 이 회랑 같은 걸 많이 만듭니다. 집 주변에. 근데 이런 회랑도 들어와 있고요. 설주는 또 그리스식, 로마식인데 뭐 이런 것도 들어와 있고요. 이게 뭐 전혀 안 맞는 게막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원래 보통 보면 다 이 근대 접경시기에는 좋다라는 건다 갖다 막 묶어놓는 경향들이 좀 있는데. 그리고 여기 이제 여러분들 이거 제가 이거 일부러 있는 사진을 넣었는데 분수대 있죠? 동양은 어떻게 돼 있어요? 물은 어디에서 어디로 흐르나요? 위에서 아래로 흐르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분수대는 물이 어디에서 어디로 흐르나요? 밑에서 위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좀 맞지는 않습니다. 동양적 정서에 맞지 않는데, 이 서양적인 어떤 근대의 어떤 상징으로서 이런 어떤 분수 같은 것들을 만들어 놓음으로 인해서 사실은 그만큼 많은 동양적 어떻게 보면 가치관 뭐 이런 것들이 깨져나가고 있는 어떤 모습을 좀 본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다음에 이제 1904년에 이 덕숭이 한번 화제가 납니다. 그래서 이제 도시계획을 이제 세우는데 이때 이제 고종이 이제 중화전으로 옮기게 되는 겁니다. 그때 이제 그 중화전에 옮겼던 바로 그 이렇게 여러분들 조금 돌아가 보면 이제 중화전을 누가 이제 설계를 하냐면 여러분들 그 사바친이 이 사바친이라는 사람인데 러시아 사람입니다. 이 건축 설계에 굉장히 뛰어났던 사람인데 1884년에 들어옵니다. 여러분들 독립문 여러분들 이 사람이 설계한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1904년 러시아가 일본에게 패망했을 때 돌아갑니다. 대략 한 20년 동안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상당히 많은 말하자면 건물을 이제 설계를 하게 되는데, 자, 이게 러시아 공사관. 지금 러시아 공사관은 다 사라지고 이것만 남았어요. 이것만.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도 저기 덕수궁 돌담길 돌아서 쭉 위로 올라가 보면 러시아 공사관인데 이것만 남았습니다. 이 사진 전, 이 건물 전체는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러시아 건물의 특징이 뭐예요? 이렇게 쏙 패이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쏙 패이고 이렇게 이게 지금 어디에 들어왔나요? 그렇죠. 여기에 이렇게 들어왔잖아요. 여기에 이렇게 들어온 겁니다. 뭐좀 비슷하게 지었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바친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제 이런 중명전을 지었고, 자, 이러 여기에서 이제 고정이 침전을 그다음에 근무를 어떻게 보면 직무를 같이 봤던 것이죠. 그리고 을사늑약이 여기서 맺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기 이렇게 가다 보면 여기를 한번 꼭 한번 가보세요. 약간 치우쳐져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그 들어가는 골목에
여러분들 조금 더 그냥 여담으로 얘기하면 그 골목에 그 저기 뭐야 그 추어탕 집이 있는데 아주 되게 맛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레진 사바친이라는 인물인데 여러분들 요 정도 이름 정도는 하나 아시고 계시면 굉장히 괜찮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손탁이라는 인물입니다. 자, 이 손탁은 러시아 공사로 왔었던 베베르라고 하는 사람의 공사의 처제입니다. 아, 그런데 그러니까 베베르 부인의 여동생인 거죠. 근데 이름이 손탁이니까 처음엔 저는 손탁 그래서 뭐 이게 탁치나 이런데 이 손탁 이런데 이 여자는 유럽의 프랑스와 독일의 접경 지역인 알사스 로렌 출신입니다. 아, 이 알사스 로렌 지역은 철이 많이 났기 때문에 독일과 프랑스가 이렇게 굉장히 막 뺏었다, 뭐 뺏겼다, 이런 적이 많아요. 그래서 독일계로 이제 잡혀져 있는 사람인데, 이 이제 여자가 사실 베베르가 들어오게 될 때 같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들어와서, 이제 그 고종에게 서양 음식을 그 이제 제공하는 또 그리고 무슨 접견, 외국 손님들을 접견하게 될 때 서양 음식을 만들어주는 그런 이제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손탁이 고종에게 상당히 이제 서양 음식들을 많이 소개를 해주고, 그 다음에 고종이 여러분들 잘 아시죠? 뭐 좋아했다 그래요? 커피를 좋아했다 그러죠? 근데 이 손탁이 커피를 아주 잘 끓여서 이렇게 잘 갖다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명성황후도 되게 좋아했고요. 그래서, 본인이 살던 집이 있었는데, 거기를 이제 땅을 부지를 받습니다. 바로 여러분들 지금 어디냐면, 이화여고 있는 자리입니다. 여러분들 덕수궁에서 그 커피숍, 여러분들 덕수궁 가면, 커피 이렇게 전문점이 많아요. 뭐 김광수 커피, 무슨 커피 이렇게 하고 많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손탁이 거기에서 호텔인데 바로 그 지금 이화여고 자리 그쪽에 손탁 호텔이 이제 들어서게 되고 거기에서 커피를 팔았거든요. 이러면서 이제 손탁이 이제 그 호텔 경영도 하게 되는데 바로 요겁니다. 호텔이. 그리고 서양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졌는데 이 내부 구조는 지금 전문가들에 의하면 도이칠란트, 여러분들 이제 독일이죠. 그 이제 프로이센 그 뭐 모습이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 손탁은 이제 러일 전쟁 이후에 이 러시아가 패배하게 되면서 손탁은 이 호텔을 이제 1917년 정도에 청산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가게 되는데 이 건물이 철거가 돼 1922년에 근데 손탁도 1922년에 돌아가셔요. 그러니까 그 참 이상하죠. 뭐 선생님 그건 너무 좀 이상하게 꼽는 거 아닌가? 뭐 그렇죠. 근데 자기가 애지중지했던 조선의 그 건물 손탁 호텔이 1922년에 철거가 되는데 이게 이화여고 프레이홀이라고 하는 그 홀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게 뭐 없어지게 됩니다. 철거가 되게 되는데 근데 그 해에 같이 지금 돌아가셔요. 이 손탁이라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손탁은 그런 의미에서 좀 근대화의 우리나라 최초의 호텔이고 그리고 커피를 또 팔았던 전문점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자,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한 가지 여러분들 퀴즈를 한번 내볼까요? 마음속으로 답을 하세요. 여러분 근대의 상징적인 컬러가 뭘까요? 색깔. 근대를 상징하는 색깔. 빨간색? 노란색? 흰색? 여러분들 근대를 상징하는 색깔은 블랙입니다. 검은색입니다. 그래서 근대를 상징하는 모든 색깔들은 전부 다 말하자면 뭐야? 기차도 다 시커멓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봉건 귀족들이, 그러니까 근대 이전 봉건 귀족들은 너무나 화려했어요. 그래서 단추를 막 300개까지 막 달아요. 남자들이 그 가발도 쓰잖아요. 뭐 이상한 거 있죠? 여러분들 여기 보면 저기 봉건 시대 때 귀족들 가발 뭐 이상한 거 쓰고 이래요.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사치는 우리는 싫다. 근대의 부르주아들은 바로 금년 절약하는 검약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거의 상징이 뭐냐? 양복도. 그렇죠. 검춤한 거. 그래서 우리나라 지하철 타보세요. 아빠 나이쯤 되시는 분들 보면 양복 색깔이 다 어떠냐?
다 시커멓거나 시커멓지티하거나 회색이거나 다 그래요. 네. 바로 화려하지 않다라고 하는 걸 상징적으로 근면 검약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근대의 색깔은 블랙입니다. 그래서 모든 색깔들이 뭐라든 뭐야 화려하지 않은 기차에도 다 시커멓게. 그래서 이런 이제 기차 이제 경성역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데 자 이걸 이제 일본이 이제 경성역에 이제 착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899년 경인철도가 이제 개통이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1900년에 경성역이 들어오는데 왜 이게 1899년까지 노량진까지는 들어와요. 그런데 한강 다리를 건너야 되잖아요. 경성역에서 서울역 들어오려고 그러면 그래서 이 난공사가 된 거예요. 여기도 여러분들 이게 이제 굉장히 문제가 많은데 지금 우리 노량진으로 해서 들어올 때 어디로 들어오나? 용산으로 들어오죠. 용산으로 들어와서 서울역으로 오잖아요. 기차가. 그런데 원래는 이게 그럴 계획이 아니고 원래는 마포 서강역으로 갈 거였었어요. 뭐 그렇다고 계획을 잡은 건 아니었는데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이 조선 사람들이 마포 이 경강역 이 저기 뭐야 마포역에 여기가 조선 상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쪽으로 길을 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경영거류민단 조합에서 일본도 경영거류민단 그게 무슨 소리냐 용산으로 와야지 라고 말하자면 뭐야 강력하게 버티는 겁니다. 이거 조선총독부에서도 할 수 없이 보니까 이걸 마포로 기차를 길을 이렇게 신촌으로 해서 이렇게 빼면 신의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조선 사람들한테 상당히 유리한 구조입니다. 이거 어떻게 되냐? 그렇죠. 일본 사람들 몇 살지 알고 있는 용산 쪽으로 길을 뺀 겁니다. 그리고 서울역으로 길을 만들고 그래서 서울역에서 딱 내리면 여러분들 이 서울역 여기 있잖아요. 여기 여러분들 지금 이 박물관처럼 이렇게 됐는데 여기서 이렇게 딱 내리면 어떻게 되냐? 남산을 정면으로 바라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려오자마자 어떻게 됐나? 신사에 절을 하고 말하자면 뭐야? 그러고 자기 업무를 보게 돼 있었어요. 원래 그래서 원래 서울역 정면에 신사가 보이도록 만들려고 했는데 신사는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웠는지 약간 돌렸는데 원래 서울역이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 신청사가 이제 역이 만들어지면서 이쪽은 이제 박물관이 되는데 여러분들 한번 가서 보세요.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뭐 서양식에 있었던 뭐 만드는데 일본의 동경역하고 똑같습니다. 규모만 조금 더 작을 뿐이지. 그래서 그 요거 1년 차이가 난 거는 여러분들 그런 이제 그 한강을 건너게 되는 그 난공사 때문에 1년이 좀 더 걸렸다. 그래서 이제 남대문역이 이제 경부선을 이제 교통하고 그다음에 이제 경성역 그다음에 이제 경성역을 완공하고 26년 이제 47년에 이제 해방되고 나서 한 2년 뒤에 이제 서울역으로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뭐 그 보통 보면 이제 이 그 남경역이라고도 하고 뭐 동경역이라고도 하고 이게인데 청량리 같은 경우에는인데 청량리에서 이제 주로 이제 원산으로 이어지는 길들이 나오게 돼요. 근데 여러분들 이 기차길만 해도 또 한참 또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조금 우리 이걸 일단 넘어가죠. 예. 자 그래서 처음에 이제 만들어지게 될 때 여러분들 그 경성역이 이제 처음에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렇게 요거가 만들어진 것이 이제 이런 것이고 지금은 이제 박물관으로 이렇게 지금 만들어졌는데 여러분들은 아마 지금 여러분 세대들 중에는 이 기차역에서 뭐 내리고 타고 왔던 적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리고 이걸 가지고 지금 이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서울역 구조가 보면 이렇게 해서 내려가서 이렇게 내려가게 돼 있죠. 이 역이었을 때 이게 이렇게 내려가는 구조로 돼 있는 것은 이거는 중간 기차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원래 일본의 최종 목적은 뭐였냐면 부산에서 이 어떻게 보면 이제 중국을 넘어가는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서울역은 최종 목적지가 아니고 이건 중간 기착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런 구조로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의 목적은 뭐예요? 한반도가 단순히 아니었다는 얘기도 한번 해석해 볼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청계천만 이제 여러분들 자 이게 이제 그
그 청계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게 이제 원래는 이게 일제시대 때 나오게 됩니다. 이게 원래 개천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나라에는 이름을 잘 안 지어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뭐 조그맣게 이렇게 있으면 이름을 잘 짓죠. 이름을 잘 지어요. 무슨 무슨 길, 무슨 무슨 길. 다 일본식인데. 근데 일본이 이 사람 이 조선 사람들이 여기서 보니까 개천이라고만 하고 뭐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일제 시기에 이제 경복궁 서부 백운동 계곡에 이제 청풍 개천이라는 데서 이제 인용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니까 야 그 일제시대 만드는 거 바꿉시다 우리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그거야. 근데 이게 준설 작업을 해 바닥을 긁어줘야 돼요. 이게 이제 굉장히 이제 아주 큰 일 중에 하나인데 이걸 이제 매번 할 수는 없고요. 이제 일정한 이제 좀 시기가 이제 되면 그걸 이제 바닥을 긁는 그러면 이제 보통 보면 어린아이 유골이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물에 빠져 이게 뭐 장마 때 떠내려가서 죽거나 뭐 이런 그래서 유골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태종 때 이제 개천정비라고 세종 때 이제 청계천 성벽을 둘러싼 논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여기다가 사람들이 요강에 아이들 뭐 밤사이 오줌 싸고 똥 싼 거 있잖아 여기다가 갖다 다 버린단 말이죠. 그러니 이 물이 똥물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 똥물 되니까 이거 못하게 하셔야 됩니다라고 하니까 세종이 이제 최종적으로 답을 내리면서 그래요. 그러면 어쩔 거냐? 이 똥물 이거를 그러면 이거 요강 하나 버리려고 그러면 어디 저 면리 바깥까지 나갔다 와야 되느냐? 그럴 수는 없다. 대안이 있이 뭔가를 얘기를 해라. 대안도 없으면서 말하자면 여기다 버리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너무 좀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할 수 없이 이제 그냥 넘어갑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이 영조 때 이제 한번 이제 크게 준설을 합니다. 그래서 영조가 술을 한번 대단히 내요. 술. 일한 사람들에게 이제 술을 대단히 이제 내게 되는데, 이 일제 시기에는 이제 북촌과 남촌을 가르는 어떤 하나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그 청계천에 얽힌 이야기는 이제 여러분들 이제 김수용 시인 아시죠? 저항 시인이기도 하고. 자, 전통은 아무리 더러운 전통이라도 좋다. 이게 이제 왜 이제 이런 시를 쓰게 됐냐면 사실 이제 버드 비숍이라고 이사벨라 버드 비숍이라고 하는 여자가 있습니다. 이 1890년대 정도에 우리나라에 왔었는데 고종에게 되게 이제 인기 저 이렇게 이쁜 짓도 많이 하고 그래갖고 되게 이제 그 조선의 고종과 그 명성황후 되게 좋아했는데 그래서 이 여자가 이제 왔다가 글을 좀 남겨요. 근데 청계천에 대해 되게 더럽다라고 얘기해서 아우 청계천 빨래하고 막 더럽고 막 오물이 있고 그리고 조선 사람들 너무너무 지저분하다 더럽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도 이 여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한국 사람들 굉장히 똑똑하다 머리는 정말 진짜 좋은 것 같다 근데 왜 저렇게 지저분하고 게으른지 모르겠다 근데 이 여자가 한 가지 한 얘기가 있어요. 여자가 만주 쪽으로 이제 가게 돼서 여행을 하게 되는데 잠잘 곳을 찾았는데 그때 당시에도 호텔이 있었기 때문에 호텔을 잡으려고 했는데 호텔이 만석이 돼갖고 자리가 없어요. 다 차서 방이 다 차서 그래서 할 수 없이 민박을 해야 되는데 누구를 소개를 해드리게 되냐면 조선 사람 집을 소개를 합니다. 조선 사람이었던 사람이 만주 쪽에 가서 살게 되게 되는데 이거 많이 합니다. 월경을 하게 되는데 갔더니 조선 사람이라 그래서 너무 더럽고 지저분해서 그 사람들 집에는 안 가겠다 딱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할 수 없이 뭐 그 집밖에 없어서 갔는데 가봤더니 너무너무 깨끗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 이사벨라 비숍이 말하면 생각해봤을 때 아니 조선 사람들 너무 지저분하고 아주 더럽고 뭐 게으르고 이런데 가봤더니 너무너무 깨끗하더라는 거죠. 근데 이제 거기서 여러분들 우리 유추 한번 해볼 수 있는 게 있죠? 그렇죠. 체제가 그러니까 그 나라의 정치 시스템 또 그 나라의 사회 구조 양반 쌍놈 가리는 그 사회 구조가 결국은 근면 성실하게 일할 수 없는 말하자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이 벗겨진 만주 같은 데 가니까 뭐야? 그렇죠. 내가 하는 대로 내 소유가 다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 저기 연세 있으신 분들 기름이 잘잘 돌게 살림을 한다 그러죠? 예. 네. 정말 진짜 그렇게 살림을 잘한 겁니다. 그러면서 보니까 뭐야? 와, 이거는 조선 사람들이 결코 게으른 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뭐라는 얘기도 또 얘기를 하냐면 이 여자가 한국 사람들은 분명히 아시아 사람들하고 틀리다. 이거는 이제 오페르트라는 인물도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들 대원군의 아버지 남영군인데 이 충청도에 묘가 있었는데 이 남영군의 묘를 도굴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 도굴을 한 이유는 뭐냐면 한국 조선을 근대화시키기 위해서. 근데 이 사람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둘이 똑같은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냐면 한국 사람들은 아시아 사람하고 틀리다. 머리 색깔을 보면 머리 색깔이 보면 여러분들 어때요? 우리나라 사람들 머리 색깔 보면 새까만 색이 아니에요. 약간 붉으죽죽한 색이에요. 짙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새까만 사람 별로 없어요. 이 여러분들 동남아시아나 이런 데 사람들 보면 머리가 어때요? 까맣죠? 중국 사람도 그렇고. 근데 한국 사람들은 뭐예요? 약간 서양 그 피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키도 크고 한국 사람은 유난히 코가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1800년대에 키가 평균 남자 평균 키가 얼마냐면 1m63이에요. 그때 당시에 1m63 굉장히 큽니다. 일본 사람들 1m60이 안 돼요. 근데 한국 사람은 1m63이 넘어요. 그리고 외국어를 그렇게 빨리 배운다 그래요. 또 뿐만 아니라 이 머리 색깔을 보면 결코 한국 사람들은 말이에요. 동양 사람하고 틀린 머리 이거다. 이렇게 해서 그건 오페르트도 얘기를 하고 이 버나드 이사벨라 버드 비숍 이 여자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비숍이 이제 가지고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 한국 사회에 뭔가 어떤 그 가능태 뭔가 새로운 어떤 유전인자의 어떤 모습을 좀 약간 보여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갖고 들어온 겁니다. 바로 근대에 우리가 1960, 70년대 고도성장으로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이 결코 말하자면 뭐야? 뭐 미국이 도와줘서만,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 내부에 원인이 좀 있었다는 것이죠. 근본적인 어떤 능력들이 좀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뭐 서양 피가 아니라 아까 얘기한 바로 그 체제, 시스템, 이것만 잘 엮어주면 한국 사람들 그런 대로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청계천 이제인데 이 박정희 대통령 때 이제 68년도 이후에 이제 69년도에서 이게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데 청계천을 덮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박정희 이제 많은 사람들이 뭐 여러분들 뭐 박정희를 두둔하든 뭐 아니면 뭐 비판을 하든 뭐 그건 상관없이 그냥 액면 그대로 얘기를 할게요. 사실은 이 여기가 이게 전염병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1950년대, 60년대에도 여러분들 그 흑사병이 많이 들어와요, 패스트가. 근데 이 콜레라 특히 이런 거, 아니 흑사병이란다. 여러분들 콜레라, 이 콜레라가 많이 있는데 콜레라는 전형적인 수인성 질병입니다. 수인성이 뭐예요? 물의 오염에 의해서 생기는 질병이에요. 근데 이 청계천이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이렇게 빨래하고 아이들 여기도 오줌통 다 싸고 뭐 다 이런데 그리고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필리핀 빈민가에 하나 이렇게 보이는 이게 40년도 50년대 이게 60년대까지도 이랬어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여기다 화장실이 있었겠어요? 다 어떻게 했겠어요? 그냥 널어뜨렸을 거 아니에요. 이게 그냥 넘어가면 넘어가는데 이게 재수없어서 콜레라 같은 게 한번 돌아버리면 서울이 얼마나 밀집돼 있습니까? 이거 돌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박정희가. 그렇다고 의료체계가 무슨 보건 시스템이 굉장히 잘 구축돼갖고 이거를 탁 지금처럼 할 수 있느냐? 그것도 안 돼요. 그거 어떻게 해요? 덮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덮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말하자면 뭐야? 복개가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 청계천 복개 사업에 이걸 이제 뜯어낸 것이 이명박 대통령이 이제 잘한 이제 그런 이제 거라고 이렇게 된 건데 여러분들 뭐 이 모습 보면 좀 아실 겁니다. 여기 뭐 고가도로도 있었고 옛날에 이렇게 해서 이제 덮인 건데 이거를 이제 뭐 박정희 독재 권력의 어떤 그 상징성들로 뭐 이야기하는 뭐 이렇게 되는데 글쎄요 그런 건 조금 너무 가지 않았나 우리 객관적인 약간 팩트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면 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예. 자 그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하나 또 이제 얘기를 해줘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들 이제 소개로라고 하는 건데 일제 시대 때 미군이 폭격을 하면 이 우리나라 건물들은 다 목조 건물들이잖아요. 여기서 폭격을 해서 불이 나면 어떻게 돼요? 이쪽으로는 그냥 다 닫아붙겠죠. 그러니까 일본이 어떻게 했냐면 2차 세계대전 말기 때 여기를 팠습니다. 폭 60m, 길이 12m. 이렇게 해서 두 개를 동묘 앞하고 종로 3가 여러분 세운 상가 있는데 여기를 이렇게 파놨습니다.
그래서 불이 이쪽에서 나면 이쪽으로 못 건너오고, 이쪽에서 불이 붙으면 이쪽으로 못. 왜냐하면 조선을 일본, 미국이 봤을 땐 일본 식민지라기보다는 일본 땅이라고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폭격할 수도 있잖아요. 이래서 이제 이걸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전쟁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냥 길이 이렇게 비어 있었던 겁니다. 근데 6.25 전쟁이 났어요. 그 6.25 전쟁의 이 거리엔 누구, 어떤 사람들이 들어오겠어요? 그렇죠. 5만 뭐 이런 것들 다 들어온 겁니다. 그냥 피난민 뭐 이런 사람들 들어오면 결국은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이 여기 들어온다는 겁니다. 여기 들어오면 항상 이런 데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이 들어오면 뭐가 생겨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냥 술집, 섹시집 이런 걸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여기가 바로 오프리미트. 뭡니까? 섹시집 골목에서 종로상가. 그러면 옛날부터 유명했습니다. 종삼.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 그 파고다공원 앞에 보면 저기 할머니들 뭐 이렇게 있으신 분들 덜어 있죠. 쪽방촌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분들이 아직 이렇게 그 후예들이죠.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그때까지 남은 건 아니고 이런 이제 이 섹시촌 골목이 이렇게 생겨나게 된 겁니다. 근데 박정희가 이걸 보니까 야 이게 한 나라에 이게 그래도 이 궁궐 앞에 이게 뭐냐 이거를 좀 어떻게 했죠? 깔끔하게 좀 정리를 해봐라. 이게 외국 손님들 와도 이게 창피해서 못하게 되겠다. 이렇게 돼서 세운상가를 만든 겁니다. 이 김수근이라고 하는 건축가에게 야 내가 이 땅을 네가 알아서 줄 테니까 너 이거 한번 진짜 멋지게 한번 건축. 근데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물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기 이렇게 계단이 없는데 여기 이제 계단을 없애버렸는데 김수근이가 이렇게 될 때 이렇게 계단을 이렇게 해갖고 이게 남산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산책을 할 수 있게끔 돌아오는 길이고요. 뭐 이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돌아오든 이렇게 하고 여기는 건물로 만들고 이 밑은 말하자면 뭐야? 차가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박정희가 김수근 건축가에게 야, 너 내가 이거 땅을 알아서 줄 테니까 너 정말 효율적으로 아주 정말 한번 잘 만들어 보라니까 그냥 진짜 머리 싸매고 이걸 고민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든 것이었었는데 이게 이제 쭉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이게 이제 개별 분양들을 해갖고 뭐 이제 팔아먹고 이래서 이게 전 좀 이거 좀 잘 살렸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게 뭐 다 건물이 다 각자 이제 주인들이 다 달라졌어요. 뭐 그래서 어떻게 할 수도 없는데 이게 바로 세운상가 지금 이제 용산으로 갔지만 바로 이 구조입니다. 그래서 여기 아파트를 여기 이제 들어가 보면 제가 이제 가봤어요. 아파트 들어가 보면. 가운데가 홀입니다. 그리고 방이 다 이렇게 각자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바로 그 공동 공간에 와서 놀고 뭐 저녁에 집에 들어갈 때는 각자 방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지금은 이제 아파트가 저거하고 아파트는 아니고 그 상가에 사는 사람들이 안에다가 뭐 상품 같은 거 이렇게 쌓아놓고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건물을 볼 때마다 여러분들 그냥 막 지어진 건물은 아니다. 여러분들 그런 거 좀 한번 좀 잘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자, 그다음에 백화점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이제 백화점인데 일본 이 1930년대 우리나라는 여러분들 1929년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뭐가 왔나요? 1929년에 세계 대공황이 오죠. 요즘 이제 브레드라인이라고 그러죠. 빵줄. 이게 전부 다 이렇게 하고 빵 받기 위해서. 그래서 원래 공항의 상징인 브레드라인입니다. 자, 그런데, 자, 이상하게 1930년대 한국, 조선은 말하자면 뭐야? 경기 과열이 돼요. 여러분들, 일본에, 1930년대 일본에 백화점 8개입니다. 그런데 조선에 말하자면 서울에 백화점 몇 개냐? 5개가 나와요. 아니, 식민지 이 가난한 나라에 백화점이 5개씩이나 됩니다. 자, 이거는 이제 당시 블록 경제였기 때문에 일본이 그 경제 공황을 이기는 과정에 식민지 조선에 이제 투자를 해서 거기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자본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이제 갔거든요. 그때 당시에 이제 들어왔던 것이 히라타. 이제 이런 이제 백화점이 이제 들어오게 되고 미치코시 가장 유명한 백화점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이 미치코시 백화점이 이제 들어오게 되고,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미도파 백화점이라는 거 아시죠? 그걸로 이제 이렇게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남게 되는데,
아마 어르신들 가운데서는 아이고 알지 미도퍼백화점 이렇게 이제 하실 겁니다. 그다음에 화신백화점 우리 박흥식으로 기억하는데요. 박흥식이 이제 종로에 이게 북촌에다 만들어놨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조선의 상징은 바로 북촌이었기 때문에 북촌 쪽에다 이제 만들어놨고요. 조지아 백화점, 미나카이 백화점 이렇게 해서 다섯 개가 있었어요. 대단하죠. 그리고요, 소비력이 한국 사람도 지금도 말하자면 여러분들 뭐 우리 많이 얘기하죠. 한국 사람도 소비 잘한다. 정말 그 시대도 잘 썼습니다. 정말 잘 써요. 자, 그래서 이 5대 백화점이 이제 주로 이제 이 5대 백화점들은 어디 왔느냐? 여러분들 이걸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할 건데 주로 남촌 쪽에 옵니다. 일본 쪽 백화점들은 다 전부 다 남쪽으로 옵니다. 아, 그리고 유일하게 이제 북촌에 있었던 건 여러분들 종로타워, 여러분들 국세청 자리 바로 거기에 이제 화신백화점 이렇게 이제 박흥식이 하는 백화점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북촌과 남촌은 어떻게 가느냐? 자, 이제 이 종로길이죠. 그다음에 청계천. 이쪽이 이제 남산 쪽에서 봤을 때 북쪽이 돼 있죠. 남산 북쪽에서부터 바로 이 이제 시청 정도까지 이제 을지로 여기까지가 이제 주로 이제 남촌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이 남촌에는 주로 어떤 사람들이 사냐면 아주 비난한 양반들. 그래서 여러분들 이승이라고 하는 여러분들, 저 학자 아시죠? 남산 딸깍발이. 유명하죠? 남산 딸깍발이. 자, 그리고 이 북촌은요, 궁궐에 왔다 갔다 하는 권력 있는 권세가들이 주로 살았던 곳입니다. 그리고 이쪽 지역은 왜안 살았냐면, 여러분들, 지금도 여러분들 뭐, 여러분들 뭐, 진고개, 진고개 뭐, 사랑, 뭐, 이런 노래도 있죠? 진고개가 뭔지 아시죠? 바닥이 질퍽질퍽해서 질다 그래서 진고개입니다. 고객끼리 비만 오면 질퍽질퍽해서 진고개인데요. 그게 무슨 얘기냐? 이 남쪽은 비만 오면 질퍽질퍽 빠져서 사람이 살기 힘들어. 그러니까 뭐 양반들이 그런 곳에 살겠어요? 안 살겠어요? 당연히 안 살죠. 그러니까 여기는 누가 살 수밖에 돈 없는 가난한 가난뱅이 양반들. 그러니까 그 남산 이승의 남산 딸깍발이에 보면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그 가난뱅이 딸깍발이 여름에 이 남학신을 신을 때이 남학신은 비가 올때 신는 거거든요. 근데 돈이 없으니 남학신을 신는 거예요. 비가 안 오는 계절. 그러니까 딸깍 딸깍하고 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겨울엔 추워서 말하자 뭐야 이놈의 겨울 너 두고 봐라 봄이면 내가 꼭 물리치고 말 거다 뭐 이러면서 그냥 악을 바짝바짝 쓰면서 막 살잖아요. 자, 이런 바로 남촌입니다. 그러니까 이 남촌 사람들이 북촌 사람들에는 적대감이 굉장히 컸죠. 그러다 보니까 이 남촌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기회만 왔으면 라고 하는데 일본이 여기 파고든 겁니다. 이 남촌 쪽에 말하자면 뭐야? 이 지역을 조금 더그 발달된 어떤 건축 기법으로 을지로라든가 퇴계로라든가 이쪽을 발달시키면서 이 지역을 말하자면 일본 거주 지역으로 만들어 버린 겁니다. 이게 이러면서 말하자면 여기다가 새로운 신도시를 개발한 거죠. 뉴타운을 건설한 겁니다. 일종의. 그래서 말하자면 백화점을 이쪽에다 일본 사람들이 다 몰아놓은 거예요. 자, 이러니까 이러면서 이제 남촌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접경의 도시 가장 상징적인 이미지가 나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북촌 여기에 북촌은 궁궐의 권세가들이 살던 곳이고요. 한국의 전통적을 상징하는 어떤 공간이기도 하고요. 자, 이 이제 조선건국 한양을 정도와 궁궐의 입지가 북촌에서 서촌까지 이렇게 서촌이라는 건 서대문구 쪽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 서촌에는 주로 북인들이 많이 살고요. 남촌에는 주로 이제 권력을 못 잡은 남인들 세력들이 많았고요. 이 북촌에는 주로 노론 세력들이 많이 살았어요. 권력 권세를 잡은 노론 세력, 서인 노론 세력들이. 자, 그래서 이 이제 북촌이 조금 개발되게 된 것은 조선총독부가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개발이 좀 돼요. 그러면서 한옥 개량 한옥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 놓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조금만 보여줄게요. 요 D자 모양으로 이렇게 만든 겁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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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이렇게 파는 겁니다. 이게 이제 지붕은 뭐 이렇게 한국식이지만 이런 모양새는 주로 독일식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미국식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인데 제가 볼때 프로이센식입니다. 근데 독일식이죠, 프로이센. 근데 집 구조가 안에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걸 분양을 했어요. 요거는 일본 사람도 여기에 함께 같이 살아요. 같이 살수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같은 집에서 산다는 게 아니라 분양이 일본 사람도 되고 조선 사람들. 근데 상징이 뭐냐면 근대화에 성공한 사람들, 주로 판사라든가 검사라든가 뭐 그다음에 변호사라든가 교수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말하자면 분양을 받고 이런 사람들은 일본 바로
사람들하고 같은 동네에서 이런 거주할 수 있는, 그러니까 뭐야? 근대화의 어떤 상징적 이미지로 일본이 이런 것들을 전파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자, 남초는 상대적으로 말하자면 한미한 양반들, 주로 이 남산 북쪽 기슭에서부터 청계천까지, 자, 이인데 이게 19세기 말 바로 일본이 들어오게 되면서 여기가 새로운 주요 지역으로 떠오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식민지 시기 남초는 서울의 이제 중심지가 됐고 한반도에 어떻게 보면 꽃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이 남초는 일본인들이 이제 다수 거주하게 되는 겁니다. 을지로, 퇴계로 이쪽에. 그래서 거기에 이제 말하자면 뭐야? 본정, 혼맛집, 여러분들 이제 그 일본 사람들 많이 노는 황금정. 말 그대로 이제 또 상업과 금융이 중심지인데 을지로입니다. 말 그대로 황금이 뭐예요? 여러분들 황금 뭐 돈이잖아요, 다. 자, 명치정. 자, 그래서 요렇게 말하자면 유흥과 문화의 중심지였고요. 여러분들 지금 동국대 지금 그 엠베세드 호텔이 있는 곳이 돼요. 동국대 바로 앞에서 나오면 거기가 일본 유곽이 있어요. 유곽이 뭐냐면 일본 사람들만 상대하는 일본 색시집이 있었어요. 근데 그놈의 때는 어떻게 나가고 난 다음에 또 호텔이 들어오는 이상한 구조인데 하여튼 그렇게 쭉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남초는 이 땅의 권력의 부를 차지한 바로 이민족, 일본 이민족들이 이제 공간으로 인식됐고 그래서 별로 좋지 않게 얘기했는데 이 신태화라는 사람이 이제 박흥신인데 원래 이 신태화는 화신백화점을 이게 만든 사람입니다, 실제는. 근데 이 박흥신이가 사채업자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좀 너무 지나치다고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신태화가 돈이 좀 부족해갖고 이 사람 금세공업으로부터 돈을 벌어갖고 이 주식회사 이제 이 화신이라는 걸 뭐 만들어갖고 했다가 사업에 또 뭐 다른 사람하고 동업을 했다 좀 무너지게 되고 나중에 이제 화신백화점을 만들었는데 박흥식의 돈을 좀 빌립니다. 그랬다가 이제 파산을 어떻게 보면 신태식이 돈을 못 갖게 되면서 박흥식이 이걸 이어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백화점을 만든 거예요. 자, 그래서 뭐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조선총독부가 만들어지면서 북촌 쪽에서 이제 조금 이제 개발이 이제 된 겁니다. 이 북촌 쪽은 여전히 보면 지금 종로죠. YMCA 있는데 뭐 별 볼 일 없이 그냥 길만 넓고 그냥 이런 정도입니다. 번화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남촌의 미치코시 백화점. 여러분들, 바로 이 지금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신세계 백화점 뭐 이쪽 자리 쪽인데 미치코시 백화점 아주 희양찬란한 말하자면 인테리어입니다. 이때 당시에 전기불이 막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여기다 안 넣었는데 이게 불빛을 보면 온통 바깥이다. 그때 당시에 전기불 생각이 날 수 있었나요? 근데 막 이렇게 돼요. 그리고 위에 옥상은 바로 이런 말하자면 뭐야? 커피숍입니다. 그때는 커피가 아니고 코오피. 욕을 마시러 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보세요. 다 전통과의 만남이죠. 전근대와 어떻게 보면 두루마기 있고 그래도 커피는 마시는 겁니다. 네. 자, 하여튼 이런 이제 집중 개발되면서 이상의 이제 날개에도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이 여러분들 추금기,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전축이라 그러는 거 있죠, 이렇게. 이제 이건 유성기 뭐 이렇게 되겠네. 이거 다 이렇게 진열한데, 이때 당시 소비력 보세요. 백화점 소비력. 어마어마합니다. 자, 이거, 그리고 진열 때 이렇게 했는데, 이게 환불 불가가 나오게 되고, 정찰제를, 가격적. 우리나라 노래도 있잖아요. 애누리 없는 장사가 어디있어? 뭐 그러면서 있잖아요. 뭐 시골령감 뭐 기차놀이야?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바로 이겁니다. 근데 다 옛날에는 이렇게 흥정을 해갖고 가격을 맞추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걸 말하자면 가격 정찰제를 해요. 그 얼마나 이 사람이 낯설었겠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양복이 있고 백화점이 이때 당시에 이 정도 사람이 바글바글 하는 겁니다. 이 샹드리에, 이 보세요. 이 전통 양반들 두루마기 있고, 샹들리에가 있는 이런 백화점에 들어와서 소비를 하는 겁니다. 예. 자,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문화의 어떤 주체, 소비하는 주체는 누구냐? 바로 이 모던보이들입니다. 이 모던보이들은 1930년대가 되면 대략 한 20대입니다. 이 사람들은 1919년에서는 독립운동 같은 거 잘 몰라요. 있다 하더라도 경험이 되게 얇아요. 어렸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모르는 세대들입니다. 요즘 얘기하면 여러분들 뭐예요? 신세대들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여러분들 제가 대학에서 강의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997년도에 그 IMF 사태를 말하자면 전혀 이해를 못해요. 왜냐하면 2000년대에 태어났어요. 막 그런 학생들이 대학에 왔어요. 그러니 IMF 그러면 아주 먼 옛날 일. 지금 바로 모던 보이 모던 걸들은 어떤 세대냐? 1919년대에 있었던 바로 이런 그 독립운동, 3.1 이 독립운동 같은 거 모르는 겁니다. 안다 하더라도 희미한 기억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야? 그쵸? 새로운 신문화에 빠지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그 조선에서 여자들한테 가장 인기가 있었다는 사람이 바로 백석입니다. 시인 백석입니다. 영어를 가르쳤는데요. 조선에서 가장 인기가 좋았대요. 여자들한테. 공산주의자 박치우. 그 공산주의자도 여러분들 모던보이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이 모던보이들을 옷 입은 거 한번 보세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들 이 반바지 정장 소화하기 힘듭니다. 여러분들 지금 20대들도 있잖아요. 반바지 정장? 글쎄요. 이거 입고 나오려고 그러면 쉽지 않습니다. 이 시대에 이 모던 보이들은 반바지 정장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여기 보면 여러분들 베이비 골프, 베이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요. 요거 골입니다. 골프 쳤습니다. 이 시대에 골프 쳤습니다. 야, 대단하죠? 여러분들 그래서 모던 보이를 신문 만평에서 이러고 다녀야 배우인 줄 안다니? 그러면서 막 아이고 사이상 자 이러면서 말하는 거야? 하이힐 신어서 이 다리 아픈 이야기하는 거 궁둥이 짓을 하노라니 참 발목이 뭐 견뎌내야지 뭐 이러면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들이 바로 이 신문 만평에 이런 것까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보면 자 여성 선전 시대가 오면 그래서 말하자면 뭐야? 카페 웨이트리스는 옷을 이렇게 입고 다닐 것이다. 그래서 이 신문에 나온 겁니다. 이게 예. 자 이 어떤 여학생은 치마를 이렇게 입고 다닌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기생 이렇게 입고 다닌다는 겁니다. 모던 걸은 말하자면 뭐야? 이렇게 하고 다닌다는 겁니다. 이게 이때 당시에 신문 만평에 나왔을 정도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신여성 이때 당시에 이제 뭐요? 결혼식을 신식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이제 상징적인 의미죠. 근대 적경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람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이 사람 누군지 아세요? 일본 와세다 대학 영문과를 졸업한 연극의 대부라고 쓴 김우진입니다. 여러분들 이 여자분이 누군지 아세요? 윤신덕입니다. 사회참미 우리나라 최초의 소프라노라고 하는 말은 뭐야? 이 도쿄 음악학교에서 소프라노를 전공한 윤신덕입니다. 여러분들 김우진과 이 윤신덕은 어떤 사이입니까? 둘은 원래 결혼한 사이가 아니고요. 김우진은 결혼했고 이 윤신덕은 결혼 안 한 사이인데 일본에 가서 윤신덕이 사회참미라는 노래를 부르고 그리고 이 김우진을 말하자면 일본에서 우연히 만납니다. 만나갖고 한국 조선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현에 타서 둘이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동반 자살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바로 이 김우진은 당시에 가족도 있었고요. 아들도 있었습니다. 자 근데 둘은 말하자면 이제 동반자들 1926년 8월 3일 날 이제 현해탄을 건너다 물에 빠져 죽었는데 동반 자살인데 동반 자살이냐 어떻게 보면 정사냐 정말 진짜 이거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일부 어떤 사람들은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일본 이거가 이렇게 된 이유는 일본 음반사에서 죽였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음반 판매가 음반이 여러분들 그 추금기 아까 얘기했는데 추금기 있잖아요. 전추. 그게 한 개 50원이었었거든요. 50원이면 집안채 값입니다. 근데 음반 발매가 우리나라에서 얼마가 팔리냐면 100만 장이 팔립니다. 그거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이 음반 판매를 말하자면 뭐야? 저런 쇼킹한 사건을 통해서 했을 것이라는 것이죠. 물론 이제 일설에 불과합니다. 아직까지 뭐 밝혀진 건 없는데 좀 그런 우리나라의 모던보이 모던걸의 상징인 바로 말하자면 김우진과 윤신덕 바로 이 사건입니다. 여러분들 이화여자대학교 음악회 여러분들 이 모던보이 모던걸들이죠. 여러분들 이 치마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부자 집단이라는 거 금방 느껴지죠? 여러분 주름침합니다. 이거 옛날에 손으로 있잖아요. 일일이 다 다림질해야 돼요. 다림질이 지금 전기다림이 아니에요. 인두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이렇게 다림. 이거 여러분들 해 입히려 그러면 정말 어떻겠어요? 아, 보세요. 다 얼굴이 벌써 아마 부잣집 딸들 같죠? 이때 당시에 대학을 다니면 어떻겠어요? 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신문화의 주도적인 어떤 세력이었었습니다. 여러분들 또 하나, 여러분들 이제 가장 이제 어떻게 모던 거래 가장 상징적인 인물이 여러분들 최승희입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춘꾼이 누굽니까? 네, 최승희입니다. 바로 이 미치코시 백화점으로 상정되는데 그 커피숍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 바로 이 최승희입니다. 진짜 칼 하나 안 된 얼굴인데 정말 너무너무 예쁘죠? 오, 이 여자 키를 한번 보세요. 이게 1937년입니다. 1m 이 계단에 있는 여자들보다 큽니다. 1m 79입니다. 키가 정말 그러니까 뭐 모델로 가도 하나도 빠짐없고 진짜 세계적인 춤꾼이었었어요. 세계적인 파리, 이태리 이때 당시에 파리, 이태리를 가서 공연을 합니다. 근데 이 얼굴 한번 보세요. 단발머리 쳤죠? 당시에 단발머리 치면 큰일 나는데 단발머리 쳤죠? 지금 이 모습 한번 보세요. 내가 볼 땐 이 모습은 정말 진짜 지금도 이 모습 안 나올 겁니다. 자, 커피 마시는 이 모습 같죠? 예. 네. 자, 이런 모습인데요. 여러분들 이 파리 공연 이탈리아 여러분들 지금 이 모습 한번 보세요. 제가 봐도 지금 여배우들도 이 정도 모습 안 나올걸요? 이태리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최승희가 이태리에서 찍은 거, 요건 프랑스 공연 때 찍은 사진. 제가 요거를 이렇게 좀 넓힐까 하다가 넓히니까 사람이 그림이 이렇게 찝혀져갖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본 그대로 놓으려고 이렇게 날씬한 몸매를 놓으려고 그대로 이렇게 놨습니다. 대단하죠? 이게 프랑스에서 이 모자가 유행합니다. 최승희가 썼던 모자가. 그래서 세계적인 춤꾼이었는데 이 여자는 이 안막과 결혼했습니다. 이, 저기, 뭐야, 저 안산 사람인데 이 안막이라고 이제 결혼을 했는데 이 사람 공산주의자입니다. 근데 이 이름이 안막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 뭐 제 생각입니다. 아마 막스라는 의미의 막을 아마 갖다 붙인 것 같아요. 원래 이름은 안필승입니다. 근데 안막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최승희는 월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해방 공간에서 그 친일을 했다는 이유로 이제 어떻게 보면 괴롭힘이 들어오게 되자 북한에 들어갑니다. 북한에 들어가서 김일성을 위한 예술을 하게 돼요. 그래서 춤 학교를 만들고 뭐 여러 가지 하게 되는데 그 이후에는 뭐 별 소식은 별로 없습니다. 어떻게 죽었는지 뭐 그런 것까지는 잘 안 나오고요. 하여튼 근데 이때 당시에 이 모던 걸들은 그 이야기는 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나혜석이라고 하는 여자인데요. 이 수원 사람입니다. 이 여자는 일본에서 도쿄대학에서 그림을 이제 공부했었는데 서양화 이 유화를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춘원 이강수와 애인 사이였었는데 오빠가 만나지 말으라고 그래서 그냥 편지로 연애하는 사이로 남습니다. 그래서 김우영이라고 하는 변호사와 당시에 결혼을 합니다. 대단하죠. 그래서 이 김우영 변호사가 어떻게 하냐면 자기 부인 나혜석을 세계 여행을 시켜줍니다. 세계 여행을 했더니 거기서 이제 프랑스에서 누굴 만나면 외교관으로 있었던 프랑스 외교관은 최린이라고 하는 독립운동가에 있고 민족대표 33인 중에도 한 사람이었던 최린인데 물론 나중에 친일로 바뀝니다. 친일자가 되는데 바로 거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연분설이 납니다. 그 바람에 김우영과는 이혼을 하게 되고 이 나혜석은 이제 그냥 그 최린과의 관계도 끝나버리게 되고 손해배상 이혼 소송 제기 저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는데 당시 돈으로는 꽤 큰 지금 현재 돈으로 계산하면 억대가 10억대가 넘어가는 이런 이제 소송을 제기합니다. 근데 뭐 돈도 주지도 않아요 최린이. 하여튼 이러면서 이 나혜석은 여러 가지 이제 아주 글도 잘 씁니다. 남자들은 자기 아내와 자기 엄마 자기 딸이 다른 남자와 그러니까 정조를 지키기를 원하고 있지만 다른 집에 아내와 어머니와 딸에 대해서는 욕정을 낸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욕심을 부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남자의 말하자면 뭐야? 아주 그 괴상한 이런 그 자기중심적인 어떤 가부장적 권위주의 사회에 대해서 탁 꼬집는 이야기를 잘 하고 이랬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해방되고 난 이후에
길거리에서 행여자로 있다가 그냥 죽었어요. 그래서 참 되게 안타까운 사람인데, 그림도 많이 남겼는데, 지금 그 그림이 지금 어떻게 됐는지도 잘 지금 파악이 잘안 되고 있고, 이분이 아마 조카인가가 되는 사람이 그 나문이라고 하는 배우 있습니다. 그분이 아마 이 나혜석의 조카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최영숙이라는 여자인데요. 우리나라에서 이상하게 스웨덴 당시에 스웨덴에 가서 스톡홀름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했습니다. 근데 이 여자분도 대단한 한국에 돌아오거든요. 근데 돌아올 때 인도 남자하고 사랑에 빠졌던 것 같아요. 결혼을 거기서나 아마 했던 것 같습니다.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신을 한 상태에서 들어왔는데 사람들이 이제 별로 이렇게 그 배운 걸 인정, 여자가 뭐 배운 걸 인정을 안 해주고 하다 보니까 뭐 채소장수 같은 걸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아이는 뱃속에서 자꾸 크고 그 영양은 공급이 안 되고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은 영양실조로 이제 죽게 됩니다. 참 너무 안타깝죠. 그때 당시에 서양경제학을 배우고 들어왔었던 우리나라의 수재였었는데 바로 이 이제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역사에 또 어떻게 보면 그 접경 공간에서 그냥 소리소문 없이 흩어져 가는 그런 모습을 또 보여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기생들인데 여러분들 기생을 그 저를 여러분들 뭐술 따르는 그 이제 일제 시대 때 이후에 이제 권번이라고 그러는 게 있습니다. 원래는 권번이라는 게 옛날부터 있었는데 권반 또는 이제 권번 또는 그 검번 이렇게 우리 검다 할때 검번 이렇게 되고 권 우리 권력할 때 권. 있는데 그런 학교가 있었습니다. 기생 그러니까 관기를 양성하는 곳이죠. 근데 이때 당시에 이 여자들 한번 보세요. 다 단발머리죠? 여기 단발머리죠? 자, 요두 사람만 지금 머리를 이제 비녀로 꽁찬데 저기 이 기생 강향란인데 여러분들 이제 여기 보면 기생이 장현웅이라는 여자인데 이 여자는 당시에 명함을 파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홍콩 유학을 갔어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소식은 없는데 대한민국 최고의 미인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장 안에 뭐좀 행색개나 한다는 사람들은 다이 여자를 만나고 싶어 했다는데 그게 쉽지는 않았다고 그래요. 근데 명함을 갖고 다닐 정도로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들 장현웅 쳐서 한번 사진 한번 보세요. 너무너무 이쁩니다. 여기 이제 이 이제 그 산홍이라는 진주 기생인데. 매천야록, 황현의 매천야록에도 이게 이제 기록이 나올 정도로 대단했던 어떤 강단 있는 이제 여자였고, 여기 이제 그 기생 김영월인데 단발머리라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어떻게 생각해 볼수 있냐면 그 접경 지역에서 바로 근대와 전근대 사이에 어떻게 보면 아주 정말 그 바닥에서 어떻게 보면 노출될 수 있는 바로 이 사람들이었거든요. 바로 이 사람들이 이런 단발머리라든가 당시의 어떤 새로운, 물론 단발머리 하나만 가지고 그게 근대라고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상징적인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노래를 부를 때도 무슨 노래를 부르냐면 서양식 바로 트로트 같은 지금 창을 부르고 무슨 뭐 타령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서양식, 말하자면 이제, 일본식으로 가미돼서 들어온 거긴 하지만 바로 트로트라든가 이런 노래들을 가미해서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도 뭐냐면 그 서양식 노래를 좀 불러봐라. 근데 타령조에다 이게 섞여진 노래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원래는 그냥 일반적으로 강의를 할 때는 여러분들한테 노래를 반드시 들려줍니다. 아까 윤신덕의 사회찬미 뭐 이런 거다 들려주는데 그거 여러분들 다 해주다가는 조금, 근데, 이 노래 속에 보면, 바로 이 사람들이 불렀던 당시의 노래들을 이렇게 보면, 다, 거의 지금 보면 타령입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 이렇게 보면, 그, 오늘날 트롯이라고 해당될 수 있는 그런 일본적 음색들이 그게 섞여서 불려요. 그러니까 뭐요? 그때 당시만 해도, 그것만 해도 대단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바로, 어떻게 보면 근대와 현대 또 내지는 전근대 사회의 어떤 새로운 어떤 접경지대에 바로 노출돼 있었던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고 그런 사람들이 여성들이 굉장히 앞장서 있었다라고 하는 이런 모습을 여태까지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지금